문탕 먹겹니까?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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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누가 땄어요? 지금 사주주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까? 예, 예. 아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으시네. 예. 마을 주민들에게 양파 재배 초창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양파가 지금은 이제 흔하지만 옛날에는 금덩이라서요. 금덩어리? 예, 금덩이. 아, 그 하나가 금값이다 이거죠? 예, 하나가 금값이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공부다 시키고. 예, 전부 대학 다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순전히 이 예. 양파로만. 예. 우리나라에서 양파는 1908년 처음으로 시험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장령에서 본격적으로 양파를 재배한 건 1950년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양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저 아래서 예. 어머님들이 선생님 예. 댁이라고 지금 계시다고 그래서 아, 예. 찾아뵙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올라가야죠. 예. 장령에서도 손꼽히는 만석지기였던 성씨 고택입니다. 이 집 아들과 함께 일본에서 들여온 양파 종자를 함께 연구하며 양파 재배를 시작했던 마을 주민에게 당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965년에 창간을 했구만요. 네. 양파 추비법. 처음에 경기를 10만원짜리를 한 대 샀어요. 하하, 네.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이 그래 샀어. 그걸 이제 우리들이 그 한 서너 사람이 해서 이 밤낮으로 이들의 그걸 이제 가지고 기문 작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조금 이제 규모가 늘어져가지고 오늘 참든다 이제 드락타가 나오고 이랬을 때에는 힘으로 많이 했다면 예. 보리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살던 장령 사람들은 보리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는 양파로 가난을 극복하려 애썼습니다. 그들에게 양파는 초과를 밀어버리고 기와집을 지어줄 수 있는 금덩이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 땀의 역사가 쌓여 지금의 장령 양파를 만들었습니다. 박 이장님 여기 계세요? 예. 네. 아이고 서 있어. 이장님 뵈러 왔습니다. 예 예. 네. 한참 일하시는 중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서 있어.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 또 빨간, 예, 빨간 양파가 예, 있습니다. 자생 양파입니다. 겉껍질이 보라색을 띠는 자색 양파입니다. 단맛이 강해 생으로 먹기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 요즘 인기라는군요. 이거를 이 뿌리도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재벌 짤 때는 이 뿌리 채로 하거든요. 네. 씹기만 잘 씻어가지고 예, 예. 뿌리 채로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 건강에 아주 크게 이바지하는 이 양파입니다. 그렇죠. 장령의 양파는 밭이 아닌 논에 심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령엔 밭보다는 눈이 많기도 하거니와 양파를 심기에 적당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모래가 약간 섞인 그런 사질토 땅이 돼가지고 네. 배수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여기가 양파 생산의 최적지로 봐진 거예요. 네. 얼른 양파를 뽑아야 모를 심을 수 있으니 농부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한시라도 땅을 놀리지 않으려는 이들의 부지런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자, 이번엔 장령의 새참장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양파가 제일 먼저 쓰이는군요.